밥차 예약이 없는 날, 오전 내내 집에만 있던 부부.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을 나선다. 쓰지마, 쓰지마. 누가 또 쓰고 가겠다, 쓰고 댕기러 있다니까요. 어디 가시는 거야? 손자한테 애기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놀아주려고 가지. 시간 있으니까. 속도로 가라니 다 들어. 근데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따로따로 걸어가시네요? 내가 손 잡으려고 하면 뭐 벌레 붙은 줄 알고 탈탈 털어버려. 아버님이요? 예. 아이, 창피하지. 뭔. 어머니는 손잡고 가고 싶은데 아버님이 그러세요? 예. 함께 걸어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남편. 그런 남편의 성격이 이제는 익숙해진 아내. 너를 데리고 나온다고? 둘째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 벌써 문화까지 나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또 만나. 다 가는 거야. 산 가봐. 아 여기요. 네. 저희 놀이터 가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이제 아, 왔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따라와. 맞벌이 하는 아들 부부 대신 아이를 데리러 온 부부. 백화점 가기 약속했다 가라요. 신나겠는데. 백화점 가서. 평소엔 사돈 댁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지만 밥차 예약이 없는 날이면 만사 제쳐두고 손주들을 보러 간다. 네, 구경만 해요. 네. 네. 내가 생일 날 때? 네, 사돈이 생일 날 때 그때 그 시각 혼자 아들 집으로 향하는 남편 강승민 씨. 돌도 안 된 산이의 동생을 봐야 한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체크 없다 아니? 누구야? 체크 없다. 체크 오늘 또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바다야 안녕. 바다야 안녕. 바다야 안녕. 바이바이. 아기를 봐주시는 분이 5시에 퇴근을 한다. 큰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아기를 봐야 하는 승민 씨. 아들 본 것보다 더 낫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이뻐한 모양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런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아기. 왜? 왜? 우리 누워서 바다를. 안돼 선생님한테 안돼. 왜? 왜 그래 이거? 뭐 줄까? 어르고 달래도 도통 울음을 멈추질 않고 금방 우유도 먹었고 기저귀도 멀쩡하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다급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그 시각 아내는 큰 손주 산이와 노느라 정신이 없다. 남편이 아이 때문에 애를 먹고 있으리라 상상도 못하고 있는 아내. 얼른 너 타고 형아 타라고 그래야지. 차례 차례로. 아무리 피곤해도 애들하고 있으면 피곤이 싹 가셔요. 그래서 와. 강산. 조금만 놀다 가려 했는데 어느덧 해는 졌고 남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하나. 한대. 둘. 빨리 아내가 돌아와야 하는데 좌불안석이다. 밖이 어두워지자 그제야 남편 생각이 난 아내 연단 씨. 집에서 바다가 할아버지랑 기다릴 거야. 선생님도 가고 할아버지만 있는데 우리 형아는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서둘러 돌아가려 했건만 이것저것 재미난 것들이 아이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는다. 솜사탕 하나 집어주자 겨우 발길을 돌리는 손주 녀석. 얼른 오세요.
마트에 간 지 3시간 만에 돌아온 아내.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어머니, 애가 울었는가 봐. 어떻게 울고? 그래도 울어서 한 시간 동안 울어. 왜 울어? 몰라. 그럼 전화를 하지. 전화를 당신 전화 몇 번 했는가? 내 전화가 없어요. 안 하고 왔나 봐. 혼자 아이와 씨름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아내 연달 씨. 울었어. 아 그럼 전화를 하지. 내가 전화를 했다니. 이제 이거 사람을 알아보나 봐. 그러니까 그래. 응. 할머니가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친 손주 녀석. 할아버지 할아버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여보세요. 지금 형아 온다 있다고. 살아. 이거 얘기해. 사람 알아보니까 이래. 저 형아 다 좋다고 달라붙으네. 오호 저거 환장하네. 뭐이.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남편은 오늘 확실히 느꼈다. 멀리 와. 고생하셨습니다. 강사. 다행히 아이들도 잘 놀고 있어 자식들에게 면목이 서는 부부. 집에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짠. 할머니 인사. 잘 좀 만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후 집 근처 시장을 들른 부부. 밥차가 나가기 하루 전. 시장을 들러 음식 재료를 장만한다. 왜 아버님 같이 안 가세요? 아 뭐 그 혼자 가도 되는데 뭐 하러 내가. 같이 안 다니세요? 원래 잘 안 다니. 안 다녀. 내가 특별한 일 아니구나. 메뉴를 알아서 정할 때도 있지만 예약하는 쪽에서 원하는 메뉴를 요구할 때도 있다. 스프와 두 개. 소고기 스프로? 스프가 두 개. 야, 떡국. 떡국이. 떡국이 어디게 어떤 게 어떤 거야? 좋은 거. 쌀이 좀 좋은 걸로. 많이 끓여진 거잖아. 예, 한 50인분이. 여기다 더 이거 뭐냐? 양쪽 솥에다가 잘게 끓여야. 물가가 올라 예전만큼의 수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재료만큼은 최상품을 고집한다. 재료를 구입하는 단골집이 있지만 장기간 지방 출장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좋은 걸 사면 재료가 좋으면 일하기 편하죠. 왜요? 솜씨가 없으니까. 솜씨가 없으니까. 재료가 좋아야 뭘 맛있게. 특히 좋은 채소를 고르는 안목은 이들 부부를 따라올 자 없다. 밥차를 하기 전 20여 년 동안 채소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대충 훑어만 봐도 물건의 품질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어이를 어떻게 팔아요? 어이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 올라버렸어? 단골이세요? 우리 사모님은 네. 물건이 좋아야지만 사. 아무 단골도 필요 없어요. 아내의 까다롭고 꼼꼼한 성격은 시장 상인들에게도 유명하다. 물가 비싸지네. 야채가 진짜 비쌀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싸지요, 그래도. 그 정도 돈을 안 주면 농민들은 뭘 먹고 살아. 직접 바다 농사도 지어봤고 장사도 해본 터라 누구보다 상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부부. 그래서 절대 물건값 흥정을 하지 않는다. 다음 날. 오늘은 촬영 현장이 아닌 대학교 행사장의 점심 식사를 맡았다. 200인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둘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 보조로 나섰다. 공사로 갔다 와서 지금 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이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좀 오라겠지. 다행히 주말이라 선뜻 부모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큰아들.
요즘에도 많이 못 도와드렸어요. 그냥 어디 가시는지만 알고요. 그냥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따라가 그 정도였죠. 모든 것이 직접 현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밥차보다 2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시간 빨리 가. 얼마나 빨리 간다냐 시간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늘 예약된 점심 인원은 200명. 단 1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보조로 나선 아들이 행여 실수를 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연단 씨. 6개는 다 할 필요 없고 한 5개만 한번 해봐봐. 200명이 다 먹어 이거? 아니 200명이 다 먹게 해주라고. 뭐 몇 사람 먹어? 뭐라고 많이 나와 이게? 아직 재료 준비도 덜 마쳤는데 잠시 일선을 놓고 라면을 준비하는 남편 승민 씨.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 내가 만약 이런 일하고 있으면 라면 그러고 끼리려고 그래 하고 있다고 아주 우리 식구 아주 또. 이것이 아침 겸 점심 식사다. 거기 좀 왜 아침을 이렇게 먹어? 오늘 허황하구만. 아침을? 그래. 바쁘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 생각도 못하지. 정신이 한마디 없어. 우리 시간이 여유도 없는데 우리가 오늘 느리고 있구나.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긴 하지만 펼쳐놓은 일이 눈에 거슬린다. 한 젓가락 먹다 일하고 또 한 젓가락 먹다 일하고 편하게 라면이 넘어가질 않는 아내. 예약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밥차의 규칙이다. 가운데 거기 딱 못 먹을 때라 아직 세워놓고 딱 쓰는 저리라고. 밥 시간 맞추랴, 아들 가르치랴. 오늘 아내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잘 기가 막히게 됐냐, 아주. 밥 잘 됐어요? 오늘 행사라 지금 200명이라 했긴 했지만은 200명 더 먹으면 사람이 도와볼 수도 있거든. 다행히 시간 맞춰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직 몇까지 거기까지 8. 12시가 넘자 밥차가 분주해진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리기 시작하면 부부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아, 이분 1박 2일에 나오셨잖아. 맞죠, 맞죠?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TV에서만 보다가. 나 찍어줘. 나 한 번만 같이 찍어주세요. 예, 아유. 하나, 둘. 아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일도 다반사. 하지만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뭐가 좋은 거 같아요? 미역볶음이요. 네. 고기. 샐러드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다 사람들 밥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죠. 어디 가든지. 먹고 맛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라예요. 가까운 데 노인정이나 마을에 사고 그러면은 노인정에 갖다 주면 좋죠. 고단하지만 행복한 순간, 밥을 짓는 그 순간이다.